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전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4장에서 또 3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께서 기타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제사장,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연유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왜 주님만이 큰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가 다른 대제사장들과 다른 부분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한 어떤 그 모습,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에 관한 일을 돌보도록 하는 책임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직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께 관한 일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도 우리가 목회자들을 세울 때에 같은 어떤 기대와 또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청빙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에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교회의 교우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우리 일반 교우들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배달하고 물건을 파는 일을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또 사용하는 일상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뭐 시집 장가도 보내고 일상에 관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우리와는 구분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련된 비밀된 영적 장소로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전달하도록 주시는 말씀을 발견해서 확인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주일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시오. 이런 기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옳은 기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나가서 우리의 할 바를 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에 관한 일 다 책임지고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모자란 것 당신이 와서 다 채우는 일을 해달라. 그런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 옳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목회 일을 맡기는 이런 분들을 안수를 해서 세우게 될 때 그런 기대를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합니다. 당신은 구분된 삶을 우리 좀 대신 살아주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제사장의 특별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찌 됐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책임을 제사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여러분들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다니실 때 또 집 열쇠를 가지고 다니실 때 다 열쇠 고리에다 끼어서 가지고 다니시죠. 그 요새 많이들 쓰시는 그 열쇠 고리 가운데 한쪽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 이렇게 누르면 스프링이 달려서 이렇게 꺾이면서 열려서 열쇠를 끼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것이 옛날에는 이제 등산용품으로 사용하던 이런 것인데 그것이 요새는 뭐 보편화되어서 물건도 아주 싸게 만들어서 뭐 일불도 안 하는 값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쉐입을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등산용품인데 쇠로 만든 위에가 좀 넓고 밑에가 좀 좁은,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는, 그리고 한쪽을 누르면 이렇게 꺾이면서 열리고 닫히는 그런 물건들을 뭐 집에서도 많이 보셨겠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주 편리한 이런 물건입니다. 뭐 가방에다 이렇게 걸어도 되고 허리춤에 찰 때도 그걸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한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열쇠고리를 이제 구입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그 등산용품을 비슷하게 만든 그 열쇠고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 열쇠고리에 따라오는 그 경고가 써있는 문구가 실려있는 종이 쪽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뭐 빨간색, 파란색, 형광색 각종 색이 다 있고 값도 한 1불이면 조그만 걸 사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거기 경고문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 고리는 절대로 등산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쇠고리로 사용하는 이런 고리들은 하나같이 다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열쇠 정도 끼도록 만든 것이지 그것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아주 무거운 걸 걸어서 뭐 벽에다 걸든지 공중에다 매다는 일을 하면 그게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더더구나 등산 가가지고 거기다 밧줄 끼고 뭐 벼랑에서 매달리거나 이러면 그건 뭐 그냥 목숨 잃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 옆에 가시면 여러분들 내려가시면서 오른쪽에 MEC라고 있습니다. Mountain Equipment Co-op이라고 해서 카나다에서 유명한 등산 아웃도어 전문점입니다. 거기 가시면요 없는 게 없어요. 뭐 수영복부터 시작해서 카누, 카약, 뭐 텐트,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스키면 스키, 뭐 스노보드면 스노보드. 근데
등산 전문점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암벽 등산하는데 이제 뭐 장비들도 팔고 또 암벽 등산할 때 사용하는 로프, 등산용 로프도 팝니다. 그런데 로프가 넓이는 폭이 1cm도 안 됩니다. 한 4분의 3cm 정도. 그렇게 아주 가느다란 줄인데 그 줄이 300kg, 400kg 무게를 감당하는 줄입니다. 아주 특수 제작된 등산 전문 줄이죠. 그런데 그 전문점에 가시면 이 연결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열쇠고리, 연결고리는 일부리면 사는데요. 이 집에서 파는 등산 전문 그 연결고리는 뭐 크기도 크고요. 쇠로 만들어서 아주 두꺼운데 하나에 20불짜리부터 시작해서 100불짜리까지 있습니다. 그 등산 전용 연결고리는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뭐 400kg, 500kg가 걸려도 쇠가 휘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값도 그렇게 비쌉니다. 요만한 쇳덩어리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쇠고리인데 그거 하나에 뭐 50불, 100불씩 한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 책임, 임무,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물건을 만들어도 반드시 불량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이에요.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뭐 흔히 여러분들 보시죠. 다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 소원이 뭡니까? 자동차가 고장 안 나고 기름 좀 적게 먹는 것. 그게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단한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가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뭐 고장은 계속 따라다니고요. 차가 좀 성능이 좋다 그러면 또 가스가 많이 먹고. 근데 어떤 차들은 값은 비싼데 고장률도 같이 비싸더라고요.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차에 대해서 평가는 이렇게 나온 평가도 있습니다. 그 돈을 내고 그 차를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차를 타면서 계속 고장나서 한 달에 두 번씩 딜러에 찾아가야 되면 그 차를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 이게 간단한 것인데,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건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완전한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많은 돈과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서 물건을 만들고 진행하는 곳이 세상에 있다면 그곳이 아마도 세상에서 미국의 우주과학연구소, 나사라고 하는 곳일 것입니다. 거기서 로켓을 쌓아 올리죠. 요새는 이제 유인 우주왕복선, 타고 올라갔다 타고 내려오는 이런 것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는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직접 손으로 제작한 불량률 제로, 고장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제품만 부속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로켓을 쏴 올립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6년이었습니까? 85년이었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와서 바라보면서 로켓을 쏴 올렸는데 그때 그 이름이 챌린저였습니까? 콜럼버스였습니까? 올라가다 눈앞에서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정예, 가장 뛰어난 우주인들, 학자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팀을 해가지고 쏴 올렸는데 올라가다 한 1분 후에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인간으로서 제사장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먼저 드려야 하는 한계가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량률 제로이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 그분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 주십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연결고리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도 지적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것.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에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식량의 문제, 뭐 교육의 문제, 보건의 문제, 위생의 문제. 근데 그걸 다 파보면요, 다 그 기초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도 결국에 죄가 문제예요, 죄가. 전쟁도 인간의 죄가 문제고, 기근도, 빈곤도 다 들춰보면 인간의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몇 나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공포의 지금 병균입니다.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인데 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러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그 바이러스인데, 그것이 사람들이 뭐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탐험하는 것은 좋은데 욕심을 부려서 건들지 않아야 할 것들을 건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전해진 소식 중에는 이것이 치사율이 하도 높기 때문에 걸리면 격리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잘 모니터하고 그저 좀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을 투여해서 3주 동안 발병하지 않으면 이제 집에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격리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폭도 몇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다 부시고 뭐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래서 의료진을 다 내쫓고 거기 수용돼 있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걸리면 뭐 죽는 것이 치사율이 90%까지 올라가는. 이건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걸리면 죽게 돼 있는 그런 무서운 병균입니다. 그런데 그 병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15명인가가 탈출을 했어요. 그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죄의 모습이죠. 근데 뭐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무슨 뭐 안전의 문제, 정치 문제, 다 인간의 욕심이 문제고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해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을 놓아둡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제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속죄 제물,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물, 그것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한계가 있는 이런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물은 항상 부식 중에
과실로 실수로 저지른 그 죄를 용서받는 데에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부러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계획을 해서 지은 죄,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욕심내서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제물이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가 뭐 부식 중에 모르는 사이에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실수해서 지은 그런 죄만 짓고 삽니까?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범죄죠. 알지만 짓는. 알지만 욕심 때문에, 알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짓는 그 죄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시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화면에 떠 있는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진리를 안 다음에 그 진리를 배신하는 죄를 진 사람에게는 그 죄를 사할 만한 제사가 없다. 제물이 없다. 제물도 소용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에만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죄에 대한 기본 정신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레위기 4장 2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가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하였다가 깨닫게 되면 죄물을 통하여서 속죄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실수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일부러 지은 죄, 고범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 15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리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규례대로 서재에 전치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에 드릴 것이라. 네.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극명한 차이가 있는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있는 말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의 비방하는 자 그의 하신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예,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 동네에 살아왔던 사람이든 방문 온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처벌해라. 그 회중에서 끊어버려라. 이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사형입니다. 사형. 자, 우리가 실수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실력이 미치지 못해서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결과를 만들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르는 이런 실수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거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드림으로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받도록 해라. 그런데 일부러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아주 악심을 품고 마음에 어떤
원한을 품고 시간을 준비하고 어떤 기회를 엿보다가 살인을 하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남에게 아픔을 전하는 것, 이게 고범죄입니다.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처벌해라. 여러분들 세상에도 죄가 다스릴 때에 negligence, 조금 태만해서 잘 못 봐가지고 저지르는 그런 실수로 인한 죄들이 있습니다. 뭐 운전하다가 깜빡 다른 데를 돌아보는데 앞에 있는 차가 부닥쳤다든가, 그건 negligence예요. 그건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사고가 난 것이죠. 누가 사고 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고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조금 봐줍니다.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고를 내서 큰 피해를 입혔으나 이것이 고의로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게 아니고 실수였고, 이 사람이 좀 경계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뭐 변상 책임은 물리겠지만 그걸 무슨 형법으로 다스려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수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고의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걸 다 알면서 그렇게 되라고 저지른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다스립니다. 세상에서 다스리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인죄죠, 살인죄. 이 캐나다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뭐 벌금 정도, 뭐 이 정도지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기죄 하면 그거 형무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사범들이 많습니다. 남의 돈 그냥 다 떼서 먹고 그러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가장 심하게 다루는 것이 살인죄인데, 살인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First degree murder가 있고 second degree manslaughter가 있어요. 그러니까 murder 하면은 살인입니다. 그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살상을 한 것은 manslaughter라고 그래요. murder라고 안 부릅니다. 그건 과실치사예요. 1급 살인, first degree murder 하면은 1급 살인인데, 1급 살인은요, 바로 현장에서 체포, 구금, 그리고 이 뭡니까, 재판하는 경우에도 뭐 아주 중무장을 한 이런 경찰들이 호의를 하고 아주 심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형량을,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형량이 뭐 두 배,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일부러 준비해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본 정신이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재물을 드려서 용서받고, 그렇지 않고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스려라. 그것은 재물로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 경계가 어디 있는가? 무엇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이고 무엇이 일부러 생각하고 계획해서 지은 고범죄에 속하겠는가?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성경에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 적어놓으셨다가 아, 요렇게만 하면 나는 죄짓고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걸 구분하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 모양이 어떠 하든, 그것이 실수이든 고범죄이든 멀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건 지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자, 실수, 부지 중에 어떤 모르는 가운데 몰라서 지은 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어떤 갑자기 솟아오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저지른 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되씹고 삭히고 막 이러면서 분노를 키워가고 증오를 키워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치는, 이게 아니고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냥 확 솟아오르는 분 때문에, 어떤 열정 때문에, 어떤 화 때문에, 그냥 어떤 뭐 욕을 했든지, 뭐 사람을 밀치든지, 쳤든지, 이렇게 돼서 저지르는 죄, 그게 실수입니다. 그렇게 안 해야겠지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유혹이 몰려왔는데 그 유혹이 너무너무 큰 유혹이어서 쓰러지게 된 경우. 그것도 우리 구약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실수, 실패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깨닫고 바로 이은 진실된 회개가 따라가는 이런 죄. 그것은 재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반대로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치밀하게 의도를 하여서 지은 죄, 그리고 지어놓고도 전혀 회개함이 따라가지 아니하는 죄, 이건 무슨 재물을 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관한 일을 감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연결고리의 역할이고요, 재물을 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연결고리이시고, 그리스도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여러분들 잘못 읽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는 지어도 된대더라, 무슨 죄든지 짓고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더라, 그 말씀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건 악한 죄 짓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가지는 효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러 지은 죄는 재물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까지도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대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임무가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천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인간을 인간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만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계획, 마음의 소원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게 인간의 이해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히랍 철학, 히랍 철학의 기본 생각입니다.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이것이 저기 갈 수도 없고 저것이 이곳에 올 수도 없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랍 정교회, Greek Orthodox라고 하는, Eastern Orthodox라고 하는 그 정교회에서는 삼위일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자꾸 이게 인간의 논리상 걸리는 겁니다. 논리상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면 아들이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되실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신 분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었습니까? 천사가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었죠. 그러면 죄값을 누가 치러야 합니까? 천사가 대신 치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실 수가 없어요. 죄값은 인간이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죄값을 혼자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필요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과 함께 해야 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람이 씨름하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고 그 한계가 인간에게 왜 어려운가? 그것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간들이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되시지 않고는 이론상으로 교과서를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상태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으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보다 가장 완벽하신 제사장이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죄를 범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시며 인간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모든 죄를 직접 목격을 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실패를 아시는 분이세요. 실패해놓고 괴로워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죄 지어놓고 마음속에 번민하는 그 번민과 고민과 부끄러운 마음을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다 알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뭐 너 다 용서한다 그게 아니고 다 아시는데 그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임무는 주어지는 것이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맡게 된 직책 이것이 대제사장의 직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내가 너를 낳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수련하시고 훈련받으시다가 어느 날 유레카, 예? 나는 찾았다. 어떤 돌을 터셔서 그날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를 세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부족과 어리석음과 한계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가 다른 대제사장과 다른 모습으로
이 직책을 감당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무엇으로? 눈물과 통곡,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통곡하시고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통곡과 눈물처럼 솔직한 이런 감정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가장할 수 있어요. 눈물도 가장할 수 있습니다. 통곡은 안 됩니다. 가장 솔직한 인간적 표현, 그것이 눈물이고 그것이 통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통곡하시고 왜 우셨는가?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인간의 아픔을 보고 우셨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고통을 보고 우셨어요. 생활에 겪고 있는 생활 고를 보고 오셨습니다. 삶 속에 인간이 경험하는 무너지는 마음, 슬픔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인간의 답답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죄를 눈앞에 두고도 죄 속에 빠져서 헤매면서 나오지 못하는 암담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고 우셨어요. 인간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이 통곡과 눈물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권면 가운데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기도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조용히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 세 번째 단계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다. 그냥 기도는 조용히 할 수 있죠. 생각 속에서. 그래서 입술, 자기가 들릴 정도의 음성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부르짖는 기도. 그게 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통곡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기도와 통곡의 기도를 다 아울러서 치유하고 응답받게 하는 게 뭐냐면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바라보며 울 줄 아는 그 사람,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가 죄송한 그런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걸 주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가는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놀라게 해드릴까봐 마음에 부담이 돼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소원할 수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인간으로서 대제사장 된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 이것에 매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순종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얻어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 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예? 누구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 무슨 세상에서 꼭 사람들이 무슨 뭐 용한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여기저기로 몰려다니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무슨 뭐 용한 무당 찾아다니듯이 예? 뭐 누가 기도가 뭐 용하다는데 그러고 쫓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심으로 응답하심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누구 찾아가서 누구 용한 사람 만난다고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실력이 모자란다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권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얻어주신 그 응답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9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취소될 수 없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시간이 지날지라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무슨 일이라도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아뢰고 대제사장 되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한 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